안녕하세요. 오늘은 냉풍기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국에서 나온 냉풍기입니다. 고장 증상은 전원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지가 나갔습니다. 휴정리 브릿지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휴지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 이쪽 FET 쪽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휴지가 나가게 되면 FET가 나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FET가 쇼트가 나죠. 일단은 분리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기판만 따로 분리를 해 봤는데요. 지금 휴즈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FET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 정리 브릿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휴즈 같은 경우는 통전 모드에 놓고 찍어 보시면 끊어졌습니다. 휴즈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류 브릿지인데요. 이 정류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쪽을 이렇게 찍었을 때 한쪽으로만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류 다이오드 4개 중에 하나가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단을 찍어 보시면 한쪽이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어 보시면 정상입니다. 이 정류 브릿지는 정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ET인데요. FET가 나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쇼트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찍어보면 게이트 드레인 소스 순이기 때문에 드레인과 소스를 이렇게 찍어보시면 쇼트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겠죠.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쇼트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FET는 불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셔틀키 다이오드인데요. 지금 중간이 공통이고요. 나머지 쪽으로 다이오드 두 개가 물려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모드에 놓고 중간에 공통 단자를 찍어 주시고 양쪽을 찍었을 때 자, 이렇게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찍었을 때는 당연히 순방향 전압이 나오고요. 자, 반대로 찍었을 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셔틀키 다이오드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부품은 휴즈와 이 FET인데요. 자, 이것을 교체하고 다시 한번 더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FET 같은 경우에는 SVF7N65F인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SVF10N65F가 있습니다. 자, 7N과 10N의 차이점은 7N 같은 경우에는 7A 짜리고요. 제가 가진 것은 10N이기 때문에 10A 짜리 FET입니다. 그래서 허용 전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높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볼트는 똑같고요. 65F, 650V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일한 650V의 7A와 10A짜리 FET입니다. 그래서 이 FET를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불량 부품도 간혹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고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정상이네요. 자, 이걸로 교체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부품들은 교체를 다 했습니다. 휴즈를 교체했고요. 자, 문제가 있었던 FET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장착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임시로 전원을 연결했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출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DC 전압이 잘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DC 전압이 전혀 찍히질 않습니다. 지금 FET를 교체를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전압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좀더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좀 더 다른 부품들의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0옴짜리 저항인데요. 저항값이 찍히질 않습니다. 저항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이오드도 정상적으로 연결하고 저항을 교체를 한 후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FET를 교체를 하고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FET 쪽 PWM 쪽 신호가 나가는 쪽 저항이 불량이어서 교체를 했는데요. 그래도 별다른 고장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저항도 거의 다 나간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PWM IC도 분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수리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쪽 그 전원부 쪽 부품들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하고
제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아답터를 이용해서 전원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번 해줘 볼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완전히 개조를 해볼 건데요. 지금 개조를 하려면 여기서 220이 사용되는 이 부분들은 그대로 살려둬야 되고요. 정류 브릿지를 통해서 나가는 이 부분부터 220을 아답터와 연결을 해서 아답터 출력을 이쪽 2차 측 출력과 서로 잘 연결을 해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필요 없는 부품들을 모조리 다 분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측 모든 부품들과 2차 측 모든 부품들을 모두 제거를 하고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사용하지 않는 12V 1.5A짜리 아답터를 사용할 건데요. 원래 출력 전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콘덴스가 유일한 단서가 될수 있는데요. 콘덴스를 보니까 16V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최소 16V 이하의 전압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2V 출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12V 아답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12V 아답터로 개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1차 측 같은 경우에는 220을 여기서 아답터 입력을 물리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쪽 회로 부분도 220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220이 사용될 거고요. 여기 220을 물려주고 그 다음 출력 부분은 12V를 이쪽 라인과 플러스 라인과 물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물려주면 여기 점프선이 있기 때문에 점프선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물려주고 나머지 이쪽 부분에 그라운드를 물려주면 뭐 패널 부분 쪽도 전원이 잘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이쪽으로 12V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 패널 쪽으로 가는 이쪽 라인도 12V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개의 단자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거된 부품과는 별도의 부품입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은 이쪽 220V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장착을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작동을 잠시 시켜봤는데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지만 펜이 돌기 시작하면서 전원이 차단되고 리셋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이 12V 출력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선이 지금 보시게 되면 DC 모터 쪽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이 저는 당연히 일반 선풍기에 사용되는 단상 AC 모터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DC 모터입니다. 12V 25W 짜리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25W면은 최소 12V 2A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2A 이상의 어댑터가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 개조를 한 어댑터가 1.5A 짜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력이 부족해서 차단이 되면서 리셋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어댑터를 2A 이상, 최소 2A 이상의 어댑터를 달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보공 냉풍기를 한번 수리해 봤는데요. 전원부 쪽에 손상이 너무 심해서 어댑터를 가지고 개조를 해서 수리를 해 봤습니다. 의외로 전원부 수리가 안될 경우에 어댑터를 가지고 개조를 해서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